It's a big day. It's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총회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서 북적북적합니다. 저희 한국팀 7분들을 만나뵙고 오는 길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되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된 제26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전 세계 약 60여 개의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4가지의 SI 기본단위인 암페어, 켈빈, 몰, 그리고 킬로그램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불변상수인 4가지의 상수, 기본전환 상수 E, 볼츠만 상수 K, 아보가드로 상수 MA, 플랑크 상수 H를 이용해 다시 정의할 것을 최종적으로 표결하였습니다. So thank you so much. And... 이 표결의 결과 다가오는 2019년 5월 인류는 드디어 더 이상 외부의 요일이나 실험에 의해 변하지 않는 기본 단위를 얻어내게 되며 이 불변의 기준을 통해 과학계는 좀 더 정밀하고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본 단위들, SI 기본 단위들은 처음에 탄생할 당시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상수들로 정의되기까지 이러한 단위의 기준들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정의로 바뀌게 된 걸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현재의 국제도량형인 SI 유닛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으며 새롭게 정의되는 4개의 단위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I 단위들의 탄생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I 단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SI 베이스 유닛, SI 기본 단위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로부터 출발한 말로써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들을 말합니다. 총 7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단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미터,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 세컨드,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킬로그램, 전류를 나타내는 단위인 암페어,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켈빈, 구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 몰, 빛의 밝기를 의미하는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칸델라가 바로 그것들이죠. 이 단위들을 이용하면 면적, 부피 등의 우리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위들과 기초과학부터 응용, 심화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시민들과 상인, 그리고 자연철학자들의 수요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이 SI 단위의 시작은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측정단의 노력에 의해 탄생하게 된 1미터를 정의하는 기본 원기, 미터 원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SI 단위들 중 가장 먼저 불변의 정의값을 지니게 되기도 했죠. 그러한 의미에서 함께 미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미터의 시작은 길이의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미터는 북극점으로부터 적도점까지의 길이를 1000번 쪼개고 그걸 또 1000번 쪼갠 다음 또 그걸 10번 쪼갠 만큼의 길이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프랑스 측정 원정대는 프랑스 북부 끝지역인 덩케르크로부터 파리를 지나 바르셀로나까지의 자오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구 표면의 호의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 프랑스는 미터 원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미터 원기가 등장한 이래로 몇몇 과학자들은 과학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게 되면서 단위 체계는 점점 더 구색을 갖춰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1874년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단위계인 CGS 단위계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초의 단위는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센티미터, 그램이, 세컨드, 길이, 질량, 시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위계에 등장하게 된 단위 초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고대 천문학자들로부터 고안되어 일상 속에서도 사용되고 있었어요. 기준을 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순간으로부터 다음 해가 뜨는 순간까지를 하루로 정하고 그 하루의 길이를 24로 쪼갠 뒤 다시 그걸 60으로 나눕니다. 또 그걸 60으로 나눈 만큼의 시간의 변화를 1초만큼의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이는 이 장난감은 자이로스코프라고 불리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장난감 안쪽에 팽이가 있는데 이 팽이를 빠르게 돌리면 이 팽이가 빠르게 돌면서 만들어내는 모멘텀, 운동량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이죠.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난감처럼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구가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지구의 자동 속도가 일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회전축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때문에 하루의 주기가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단점을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의 기준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좋을까요? 더 변하지 않는 걸 찾으면 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그래요. 추의 주기운동. 진자의 주기운동이 있습니다. 진자의 주기운동. 17세기 중반 과학혁명을 이끈 자연철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렌체 대학에서 의술을 전공하고 있던 당시 샹들리에의 주기운동을 유심히 관찰한 그는 무언가 아주 특별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왔다 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샹들리에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갈릴레오는 자신의 맥박이 뛰는 속도와 샹들리에의 스윙 속도를 비교하였고, 놀랍게도 맥박의 횟수와 샹들리에의 주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갈릴레오는 세계 최초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진자 추를 이용하여 만든 시계를 고안하게 되면서 시간이라는 요소가 과학계 전반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영역으로 깊게 파고들게 됩니다. 한편 물질의 질량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싶었던 몇몇 자연철학자들은 미터의 기준인 1미터를 10등분한 단위, 1데시미터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루어진 부피, 1리터에 0도씨의 물을 채워 그 물의 무게만큼을 1g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당시 귀족들은 이 단위의 이름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귀족을 뜻하는 단어인 graph와 발음이 겹친다는 것이었죠. 또한 너무 많은 양이라는 지적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장되었기 때문에 1g를 1000등분한 만큼의 양인 1g이 지금의 1g만큼의 양이 질량의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된 세 가지의 단위는 과학 연구와 나라 간의 무역은 물론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점점 유용하게 사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라 기술과 사회도 점점 같이 발달하면서 어느새 인류는 열을 이용해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능력,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증기기관을 얻어내게 이르게 되며, 그러한 발견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기와 자기 현상을 이용해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기적의 능력, 전동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학자들은 본격적으로 전기와 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전기와 열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류의 단위와 온도의 단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한편 1889년에 시행된 제1차 CGPM 국제도량형 총회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GS 단위계를 대체할 새로운 단위계 MKS 단위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선언하게 된 1m, 1kg은 각각 외부의 요인에 의한 반응성이 극한으로 낮은 물질을 연구하다 찾아낸 합금, 백금, 이리듐으로 만든 미터 원기와 1g 값의 1000배를 한 만큼의 양, 킬로그램 원기에 의해 공식적인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곧이어 전기와 온도의 기준에 관한 시대적, 과학사회적 요구에 의해 1946년 제9차 CGPM에서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단면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속에서 1m의 간격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두 도체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 매 미터당 2 곱하기 10^-7승 뉴턴만큼의 힘을 발생시키는 일정한 전하의 흐름. 어쨌거나 이러이러한 것을 1A로 정의하게 되며, 이때부터 MKS 단위계는 암페어가 포함된 이름인 MKSA 단위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차인 제10차 CGPM에서는 드디어 온도의 단위, 켈빈이 정의되게 됩니다.
물체의 부피 팽창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하려고 해도 물질에 따라 들쭉날쭉 제각각이었던 온도계의 기준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기준을 이용해 매우 정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 기체와 액체, 고체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기묘하고도 특수한 조건에서의 온도, 즉 세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의 트리플 포인트 워럴, 물의 삼중점 온도를 273.15 켈빈으로 정의하게 되며, 이는 추후 1989년 CIPM의 권고 요구에 의해 273.16 켈빈인 0.01도 증가한 기준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960년 11차 CGPM에서는 1초의 단위가 천문학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니 과거에 특정한 연도를 주기로 정하자 라는 요구와 함께 1900년 1월 0일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태양년, 즉 그 날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1년 동안의 시간을 3155만 6926.9747만큼 등분한 시간을 1초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정의 또한 그다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곧이어 열리게 된 13차 CGPM에서 만약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당신들이 얻고자 한다면 원자의 속성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제임스 클럭 맥스웰의 아이디어를 통해 세슘 원자의 진동, 즉 세슘 속에서 활동하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느 특정한 레벨의 에너지와 바로 그 다음 레벨의 에너지 사이를 오가며, 물론 여기서의 에너지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이를 오가며 진동하는 전자가 약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그 진동 시간을 1초, 즉 세슘 원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1초를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미터의 정의 역시 원자의 속성을 통해 재정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원기가 나타내고 있는 1m의 길이를 크립톤 86 원자가 진동하며 방출하는 빛의 파장에 대응시켜서 그 파장의 165만 763.73배한 만큼의 길이를 1m로 재정의한 것이죠. 원자의 특성을 이용해 미터 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단점, 물리적 환경에 자유롭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는 단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한편 1900년대 이후 뜨거운 물체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에 관한 연구, 흑체 복사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뜨거운 물체의 온도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방출하는 빛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열에 의해 만들어지는 빛을 기준으로 전자기파의 복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칸델라가 앞선 시간의 기준을 정하게 된 13차 CGPM에서 함께 정의되게 되면서 빛의 세기에 관한 기본 단위가 SI 단위계에 추가되게 됩니다. 다음의 차인 14차 CGPM에서는 드디어 화학에 관련된 단위가 SI 단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발견 이래 최대의 황금기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발달한 학문, 물리화학의 빛나는 성과에 따라 아주 작은 세계의 분자 또는 원자들을 과학자들은 카운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멘델레 애플을 시작으로 모질리를 통해 완성된 주기율표에 따르면 탄소 12는 양성자 6개와 중성자 6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입니다. 바로 이 탄소 12를 이용해 탄소 12를 12g만큼 모아놓을 때의 탄소의 수, 즉 6.022140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정의하게 되며, 이날을 기점으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인 분자 또는 원자의 숫자를 몰이라는 새로운 단위로 부르게 됩니다. 올해 이용했던 바로 이 단위 재정의 기본 아이디어 덕분에 주기율표나 화학식의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는 그 원자나 분자를 아보가드로 상수만큼 모아놓았을 때 그램, 즉 질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되게 재밌고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1976년 이루어진 14차 CGPM 이후 우리 인류는 총 7개의 SI 유닛, 길이, 시간, 질량, 전류, 온도, 광도, 몰이라고 하는 국제 단위 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있었어요. 원자의 속성을 이용했음에도, 이상적인 실험 조건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의 기준들, 길이, 시간, 질량, 전류, 온도, 몰은 여전히 불안정한 기준, 즉 불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번 아주 정밀하고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의 오차가 발생했던 것이죠. 심지어 킬로그램은 여전히 과거에 만들어진 백금 이리듐 원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뿐더러 소름 돋게도 아주 완벽하게 안정된 조건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26년마다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 이러한 고민 끝에 그들은 결국 엄청나게 놀랍고 현명한 아이디어를 떠올려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자연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상수들을 이용해 단위를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놀라운 발상을 말이에요. 단위 재정의 파트 5에서는 바로 단위 재정의 마지막 아이디어인 상수를 이용해서 단위를 재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와 그 내용들, 그리고 각각의 단위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는지, 그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의 우주와 자연을 서술하는 네 가지 상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투키였습니다. 과학투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 채널에 직접적인 후원을 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과학투키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제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천상과 지상의 운동을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놀라운 기적의 도서 프린키피아, 다들 알고 계시죠? 1687년 출간된 프린키피아 이후 인류는 전례 없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거머쥐게 되었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 진리를 이용해서 우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적외선을 발견했다고도 알려지는 천문학자인 윌리엄 허셜은 천왕성의 궤도가 영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곧 기적의 예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뉴턴 역학 체계를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과학자들 덕분이었죠.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